35가 교회는 무엇인가요? 친구들,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나요? 오늘은 교회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외울 말씀 함께 읽으며 시작해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10단원 요절 챈트는 QR코드를 통해 시청해 주세요. 궁금이의 오늘의 질문을 함께 볼까요? 교회가 뭐야? 교회는 바로 건물이지. 그것 말고 교회를 설명할 수 있을까? 궁금이는 교회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친구들,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교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교회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밑에 있는 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질문을 먼저 볼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요? 1번 예수 그리스도, 2번 목사님, 3번 선생님. 친구들, 정답은 무엇일까요? 혹시 헷갈리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에베소서 4장 15절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정답은 바로 1번 예수 그리스도겠죠? 자, 2번 질문 함께 볼까요? 2번, 교회가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열심히 놀기. 2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 또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정답은 바로 2번이겠네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이 우리는 교회에 힘써야 하는 이유예요. 자, 3번을 함께 볼게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특권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대요리 문답 63과 65문을 참고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가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것 이라고 알려주었어요. 특별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연결되어 교제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특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1번이 되겠어요. 자, 친구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교리 비추기로 나의 삶을 비춰볼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나요? 친구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생각해 보기를 바래요. 교리가 삶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해요. 부록을 활용하여 모이기 힘쓰기 프로젝트 기획안을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작성하고 실천해 볼까요? 먼저 브록에서 프로젝트 기획안을 준비해 주세요. 자, 이곳에 바로 프로젝트명, 일시, 목표, 방향, 참여인원, 목표 달성 시 관련된 것들을 적는 칸들이 있어요. 자, 친구들, 이곳에 예시를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모이기 힘쓰기 프로젝트예요. 아래와 같이 프로젝트 기획안을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명을 뭐라고 정했나요? 모두 모두 모여라. 자, 그럼 다양한 친구들의 의견이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할래. 또 다른 친구들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곳에 자유롭게 프로젝트명을 적어주세요. 두 번째는 일시를 적는 거예요.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10월 둘째 주 어떤 어떤 예배라고 적혀 있는 건 친구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혹시 가족 행사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빠지게 되는 경우가 없는 날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 목표는 반드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정해보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반 예배 결성률 제로 도전이에요. 자, 그리고 참여 인원은 우리 반 모두가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목표 달성 시에 어떠한 것을 누리면 좋을까요? 그것을 함께 적어보는 거예요. 예시에 나와 있는 건 공과 후에 간식 먹으러 가기예요. 친구들 중에 이곳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은 다양하게 적어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과 후에 마라탕 먹으러 가기, 공과 후에 탕후루 먹으러 가기, 또는 친구들과 함께 소소하게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행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두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모이김 쓰기 프로젝트를 성공해봐요. 자, 모두 목표 달성까지 했다면 작성자와 그리고 작성 일자도 꼼꼼히 적어주세요. 그리고 결제 칸에는 교사 선생님의 사인, 그리고 부장 선생님의 사인, 그리고 교역자 되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사인을 받아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한 기획안을 제출해보아요. 자, 모두 완성한 친구들은요, 이것을 제안하고 정리한 다음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게시판에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한 주 되기를 바라요. 성경에서 찾은 오늘의 답. 오늘 궁금이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궁금했어요.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찾은 오늘의 답 빈칸에 들어갈 말은 맞아요. 바로 교회. 교회예요. 자, 성경에서 찾은 오늘의 답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35가 미션 카드. 교회는 무엇인가요? 궁금이의 이번 주 미션.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 안부 카톡 또는 문자를 보내고 선생님에게 보여주세요. 암호회독 미션. 선생님께 힌트를 받아 암호회독 미션도 완수해주세요. 35가 교리 이야기 애니메이션을 QR코드를 통해 꼭 시청해주세요. 35가 암송 미션.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35가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